네, 안녕하십니까. 처음부터 배우는 쉬운 기타의 서정환입니다. 자, 오늘은요, 89번째 레슨이고요. 우리 교재의 시니어 레벨 4, 14페이지고요. 스케일 파트입니다. 펜타토닉의 5개의 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펜타토닉 스케일은 5개의 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각 다섯 개의 음으로 시작하는 다섯 개의 폼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그죠? 다섯 개의 폼이 있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폼, 그죠? 첫 번째 폼은 마이너 스케일의 기반을 두고 있는데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는요, 이번 레슨에서 이 모양들, 폼들을 외우는데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폼을 확실히 외우고 운지를, 그죠? 확실하게 하신 다음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아주 자연스럽게 할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모프 템포는 80입니다. 80, 그죠? 80까지 우리가 8비트로 자연스럽게 칠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보통 다른 교재에서는요, 뭐 A 마이너 펜타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 지금 처음부터 배우는 쉬운 기타 G4 기타에서는요, F 마이너 펜타토닉을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죠? 잘 됐죠, 그죠? 맨날 A 마이너만 치시다가 이번에 F 마이너 한번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 보시면, 그죠? 점들, 그죠? 검은 점 말고 흑백이라 가지고 잘안 보일 텐데,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점들이 있거든요. 이 점들은 다 루트를 표시를 한 거예요. 우리 스케일 연습하시면서 루트의 위치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폼만 외우지 마시고 치시면서, 그죠? 1번 폼의 루트의 위치, 그죠? 2번 폼의 루트의 위치, 3번 폼, 4번 폼, 5번 폼의 루트의 위치를 확실하게 파악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1번 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1번 폼부터 알아볼 텐데, 저는 폼만 외우는 것 말고 제가 어떻게 연습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손가락 번호로 외우셔야 돼요, 스케일을. 그래야지만 다른 키에 가서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거든요. 일단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 4, 1, 3, 1, 3, 1, 3, 1, 4, 1, 4. 4, 1, 4, 1, 3, 1, 3, 1, 3, 1, 4, 1. 이렇게, 그죠? 일단 포지션을 외우셔야 돼요. 운지를 외우셔야겠죠? 아시겠죠? 자, 피킹은 무조건 얼터네이트 피킹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음의 위치를 파악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F 마이너 코드를 잡았을 때, 자, 우리 이것을 E 마이너 형태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E 마이너 형태가 한칸 앞으로 와서 F 마이너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 E 마이너 형태의 코드를 잡았을 때는 1번 폼을 친다라는 거, 그죠? 1번 폼과 매칭이 된다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E 마이너 형태의 코드를 잡았을 때는 1번 폼이다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E 마이너 형태의 코드 또는 스케일에서는 근음의 위치가 6번 줄, 그죠? 그리고 4번 줄, 그리고 다시 1번 줄에 있다라는 거. F 같은 경우에는 1플랫과 4번 줄, 3플랫과 1번 줄 1플랫이라는 거. 그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연습하실 때 어떻게 치시냐면요. 충분히 오르락내리락 하게끔, 그죠? 포지션을 확실하게 외운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근음의 위치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연습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근음이 나올 때마다 조금 더
박범을 길게 쳐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죠? 반박자씩 지금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치고 있는데 1 and 그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길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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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이 나올 때마다 길게 줍니다. 원, 아시겠죠? 이 그놈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애드립이나 오브리를 할 때, 그놈으로 마무리를 지어야지만 음이 끝이 나거든요. 그죠? 다른 거 지우게 되면 계속 진행하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여기서 끝을 내야겠고 다음 프레이즈로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요, 예, 근음을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음, 타겟 노트를 근음으로 두고 애드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을 낼 때, 그죠? 내가 예, 근음을 치면서 끝이 나거든요. 근데 스케일만 열심히 이었지 근음을 못 외우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계속 산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음의 위치 알게 되면 시작하는 것, 그죠? 시작하는 것과 끝나는 것을 명확하게 내가 알고 계획적으로 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케일 배울 때는 펜타토닉뿐만 아니라 어떤 스케일이든지 간에 예. 근음을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습 방법은요, 스케일을 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애드립이나 오브리 할때 스케일 전체적으로 외웠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뭘 쳐야 될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뭔가 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뭘 쳐야 될지, 그죠? 예, 간감할 때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스케일을 분해를 하셔야 돼요, 항상. 자, F, 그죠? F 마이너 스케일 보시면, 파부터 파까지, 그죠? 여기까지가 한 옥타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를 먼저 연습합니다, 쌤. 아시겠죠? 근음부터 근음까지. 그죠? 확실히 근음도 배우시겠죠? 근음별로 먼저 스케일을 분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파부터, 그죠? 파까지 치시면 되겠죠, 그죠? 이 A 플랫까지 치더라도, 그죠? 치더라도 돌아와서 끝날 땐 항상 파에서 끝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옥타브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운지의 모양, 패턴으로 또 구분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이것은 보시게 되면, 5번 줄, 그죠? 예, 1플랫부터 보시게 되면, 그죠? 5번 줄부터 3번 줄까지 보시게 되면, 1, 3, 1, 3, 1, 3, 그죠? 운지가 아주 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 3, 1, 3, 1, 3. 요렇게 우리가 스퀘어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이 스퀘어 패턴을 예,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죠? 패턴 한개 외웠습니다. 그죠? 이 패턴 반복적으로 연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1번 줄과 2번 줄 보시게 되면 직사각형 모양이 되잖아요. 그죠? 1414. 마찬가지로 이 패턴도 직사각형 패턴도 충분히 연습을 해 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5번 줄과 6번 줄 보시게 되면 그죠? 예. 마름모꼴 모양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름모꼴 패턴 이것을 충분히 또 3개의 등분으로 분해해서 또 외워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쪽 그리고 1번 그리고 사각형 패턴 이렇게
분해를 해서 외워주시게 되면 우리가 바로 이 패턴별로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요즘 13, 13, 13 이곳은요 우리가 즐겨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면 좋죠. 그래서 꼭 우리가 아셔야 될 거, 일단은 당연히 폼을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래 위로 이동이 아주 편하게 연주가 되셔야겠지요. 자, 요것이 다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근음의 위치를 확실히 파악을 하는 연습, 그리고 옥타브별로 분해하는 연습, 그리고 패턴별로 분해하는 연습까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수님도 아시겠죠? 자, 스케일을 가지고 우리가 그죠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연습을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스케일 연습에서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조금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예,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2번 폼 그죠 부터 나갈 텐데, 그때부터는 이제 좀더 실기에 가깝게 우리가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즐거운 연습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꼭 기억하시면서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